이번에는 트윈 커브를 살짝 변형해서 비슷한 타월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커브를 3개 만들어 주시고요. 얘네들끼리 로프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트윈 커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트윈 커브가 이 커브 하나 그리고 가운데 커브도 잡아서 트윈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가운데 커브가 생길 거예요. F가 지금 0.5니까요. 레인지로 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지금 커브가 얘와 얘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커브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할때이 컴포넌트 한 개로 하실 수가 있어요. 방법은 지금 현재 커브가 아래, 가운데, 위에가 있어요. 아래와 위에 1, 2 이렇게 한번 트윈 커브를 실행하고요. 다음에 가운데 커브가 1번이 되고 두 번째 커브가 2번이 돼서 또한번이 컴포넌트를 실행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첫 번째 지오메트리에다가 멀티픈 지오메트리로 아래 거, 중간 거를 잡아주시고 B에 들어갈 커브에다가는 중간 거, 위에 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얘를 그라프트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러면 되거든요. 이러면 여기서 한번 트윈 커브 되고 여기서도 한번 트윈 커브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나온 데이터를 딱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죄다 두 개씩 묶여 있습니다. 리스트 아이템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이게 첫 번째 브랜치고요. 두 번째 브랜치는 얘와 얘 이런 식으로 얘 다음에 얘 다음에 점점 위로 올라가는 식이에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게다가 현재 지금 겹쳐 있는 녀석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나온 애들을 좀 볼게요. 자, 리스트 아이템으로 얘가 바로 브랜치 중에서 네, 각 브랜치마다 두 개의 아이템이 있다고 했는데 리스트 아이템으로 리스트 아이템 i는 0, 즉첫 번째 녀석을 뽑으면 각 리스트의 브랜치의 첫 번째 애들이 뽑히겠죠. 걔네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고요. 그럼 리스트 i는 1을 넣으면 걔네들은 지금 여기 있겠죠. 이렇게 하면 둘다 보이는 거고요. 그 말은 얘를 로프트 시키면 플랫한 다음에 로프트를 시켜도 되질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이거 도메인이 0에서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트윈 커브를 했을 때이 인풋으로 넣었던 지오메트리가 포함돼서 사이에 여러 개가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즉, 얘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겹치잖아요. 여기서 한번 생성되고 이쪽에서 한번 생성되니까 겹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싸리 그냥 도메인을 갖다가 도메인을 0에서 0.9라고 할게요. 제 이러면 좀 나아요. 도메인 0에서 0.9라면 여기서 한번 가운데 녀석이 잡히진 않고 두 번째 실행될 때 생기게 되는 거니까요. 그쵸? 여기도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지금 요 22개의 플래너 커브들이 예, 그 다음에 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돼 있기 때문에 로프트를 하면 다 엉망진창이 되죠. 얘를 갖다가 줄을 세울 거예요. 어떻게 줄을 세우냐? 소트 리스트를 쓸 건데,
각 원들의 무게중심, 즉 센트로이드 포인트에 Z좌표를 갖고 sort list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넣어주셔도 되는데 전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센터 포인트에 Z 값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Z 값이 있을 텐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얘 다음에 얘, 그리고 얘 다음에 얘. 그러니까 당연히 네, 이런 식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겠죠. 바로 이 Z 값을 넣어주고 Z를 키 밸류로 해서 sort가 지금 보시면 이게 sort가 되어 있어요. sort 된 상태로 요 포인트를 넣어주시면 근데 포인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퀵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키밸류가 일직선으로 올라가고요. 일단 얘는 얘랑 비교를 해야죠. 근데 바로 이 Z 값에 따라서 요 트인 된 커브들을 소트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커브들 역시 지금 현재 22개의 커브가 한 개의 브랜치에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겠지만 이 포인트들의 Z 값에 의해서 그걸 바로 키밸류로 해서 A라는 녀석, 바로 이 트윈된 커브들을 소트 정렬하겠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얘를 로프트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트윈 커브까지 했고요. 여기 중간에 제가 뭘 넣을 건데 뭐냐면 지금 이 커브를 리빌드를 할게요. 좀 리빌드 커브로 네, 요 커브들을 디그리 1로 아래 커브들도 마찬가지로 디그리 1로 리빌드를 할 거고 점개수를 일단 둘다 3개씩으로 해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삼각형. 즉, 처음에 넣었던 이 녀석들이 삼각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4를 넣으면 사각형이겠죠?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처음에 넣었던 인풋과 비슷하게 형상을 가지겠죠? 이렇게 한 이유가 좀 어색한데. 여기 도메인을 바꾸면 되죠. 0.1에서 0.8이라고 할게요. 좀 작아지긴 했지만 부드러워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리빌드 커브 한 거는 뭐냐면 처음에 인풋 커브를 갖다가 리빌드를 해서 걔네들을 트윈한 다음에 로프트를 한 거예요. 팔각형이라고 한다면 면이 현재 8개가 옆면이 생기는 건데 볼까요? 얘는 지금 한 개의 오픈 브랩이에요. 한 개의 오픈 브랩. 얘를 깬 다음에 deconstruct brev로 부신 다음에 나온 face들 갖다가 face들을 컬 패턴 해주시면 되겠죠. 얘는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패스가 그 패턴이 false false true, true라서 그렇고요. 전 얘를 패널로 쓸게요. 패널로 true, 다음에 false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다음에 또한 개를 복사해서 이번에는 얘를 우클릭하고 invert 하면 반대의 논리 구조가 되겠죠. 얘와 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로 각기 다른 면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패턴을 넣는다든지 그런 일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왕 한 김에 이렇게 커브가 4개 있을 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지오메트리로 하나, 둘, 세 개를 넣어주시고 두 번째 지오메트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 역시도 한 번에 할수 있는 게
한 개만 있고 한 개는 없어도 돼요. 왜냐면 얘로 전체를 다 잡은 다음에, 전체를 다 잡으신 다음에 쉬프트 리스트로 이 녀석을 대체할 수 있겠죠. 아, 요 녀석을 대체할 수 있겠죠. 쉬프트 리스트요. 한 번에 이게 커브들을 선택하더라도 역시 소트를 할수 있겠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에어리어 포인트의 Z 값을 갖고 소트를 할수 있겠죠. 이 Z 값을 키 밸류로 해서 소트할 대상 A에다가 커브들을 넣어주면 딱 정리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 쉬프트 리스트까지 하면 제가 원하던 이런 게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에 이거를 좀더 응용해서 복잡한 형태 패턴까지 넣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